멘토님, 저희가 그 법을 공부할 때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표적 공부를 했을 당시에는 이제 내려서라는 공부를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아까 멘토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을 때 이게 단계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멘토님께서 물론 저희가 이제 큰 표적이 들어오지 않게끔 항상 보호해주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혹여나 표적이 이렇게 짧게 짧게라도 들어온다 하면 뭐 그거는 그냥 저희가 아 표적이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가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역시 단계적으로 뭐가 있는 건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표적 공부는 앞전에 내가 말씀했잖아요, 그죠? 네. 신들이 제자하고 동참할 때 어떤 힘을 가져오거든요. 그 힘이 바로 뭐냐면 제자마다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뭐지? 신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경으로도 어떤 사람을 갖다가 환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도 되죠. 그다음 어떤 사람들은 또 약도의 힘도 또 가지고 오고 그러면은 어떤 제자에 어떤 줄로 해가지고 신들이 동참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표적도 뭐냐면 표적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를 알 수 있거든. 상대가 지금 심장병을 가지고 있어요. 좀 있으면 심혈관 전화를 지금 쓰러질 판이야. 그러면은 인간들은 그걸 몰라도 신은 뭐냐면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상대의 표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 힘을 받아왔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표적을 받는 이 힘을 갖다가 가볍게 생각하는데 남의 사주를 알아맞히고 남의 미래를 지금 알아맞히고 네가 지금 다음에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것도 알아맞히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갖다 바르게 못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내가 상대를 봤을 때 상대의 어떤 표적을 내가 읽을 수 있는 것도 신에 대한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능력이 왔을 때 표적을 주고 화경을 주고 약도의 힘을 지금 쓸 때는요 크게 신들이 나서서 쓸 때가 있고 제자가 필요해서 쓸 때가 있는데 저 무당들이 쓰는 거는 화경은 뭐냐면 실력이 그렇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다 보니까 신이 앞장을 써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갖다 신이 도술의 힘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이라.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서 진리로 내가 교육을 받았어요. 내가 지식을 갖춰서 내 질량이 좋아진 만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신들이 그렇게 표적을 안 줘요. 왜 표적을 안 주냐면 표적을 내가 안 받아도 내가 저 사람이 왜 어려워지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좀 알 수가 있거든. 저 사람하고 말 몇 마디 딱 섞어보니까 아 당신이 이래서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했고 당신이 이렇게 지금 아픔과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신이 굳이 어떻게 표적을 안 줘도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법을 갖춰서 내가 질량을 채운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금 표적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지만은 많은 지금 무속인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표적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워해요. 근데 이게 표적인지 모르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 내가 오늘 지금 카페에서 내가 지금 뭐 차를 한잔 마시고 친구를 지금 만나러 갔는데 내가 제자인 줄 내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저쪽에서 나하고 지금 인연뱀이 만나가지고 내 친구가 됐는데 저 사람이 지금 아픔을 갖다 내가 지금 표적으로 받아요. 신이 나한테 아르켜 주는 것도 있고 내가 제자다 보니까 저쪽 신이 나하고 지금 가깝게 지내니까 나한테 뭔가를 지금 표적을 주려고 지금 도움을 청하려고 나한테 딱 들어찰 때가 있어. 딱 들어차면은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디 몸이가 지금 허리 안 좋았는데 이 사람이 오다 그 허리에 붙어있는 신이 나한테 딱 오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허리가 뜨끔하게 아픈 거야. 근데 저 사람은 뭐냐면 근데 살짝 물어보는 거죠. 내가 갑자기 네 오늘 지금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갑자기 허리가 이렇게 아프다? 알면은 내가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그래 안 그래도 내가 저 오는데 있잖아. 평소에 허리가 너무 안 좋았거든. 근데 오늘 네 만나러 오는 중에는 왠지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갑자기 허리가 안 아프다 그래. 그럼 저쪽에 있는 조상 서인이 지금 누구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지금 온 거야. 왜? 가깝게 지내니까 내 도움도 좀 필요하고 그냥 신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환경도 된다는 거죠. 근데 원리를 알고 내가 저 친구를 만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네가 이래이래 가서 네 조상 서인이 다 들어찼으니까 나중에 지금 네 팀들이 다 와서 네가 지금 뭔가 지금 공부를 지금 할 때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가르쳐주면은 내가 몰랐던 걸 지금 가르쳐주잖아요. 아, 내가 평소에 이렇게 했었어. 오늘도 환경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내 몸도 좀 아프고, 뭔가 표적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조상들이 전부 다 팀을 다 꾸려가지고, 나하고 지금 뭔가 활동을 하자고 온 거예요. 왜? 신들이 뭐냐면, 제자의 도움을 받아서 전부 다 해탈해야 되거든. 원리를 모르면 전부 다 신들이 와서 제자를 도와주는 걸 알지만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 살면서 전부 다 희생한 그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도움을 다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원리를 모르면 전부 다 도와주는 걸로 돼버리는 거지. 어떨 때 내가 신량이 부족하고 내 실력이 부족하면요, 신이 앞장서서 나를 일으키면서 신이 나를 갖다가 도와준다라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 원리를 갖다가 멘토를 만나서 법문을 듣고 내가 깨달아서 깨친 사람들은요, 신들이 그런 작용을 못하는 거지. 아, 제자가 일신장이고 우리가 전부 다 이신장으로서 전부 다 이 제자가 사회 활동을 잘 하실 때 뒤에서 받쳐주면서 그 공덕을 만들어내면 그 공덕을 전부 다 우리가 해탈된다는 원리를 갖다가 법문 듣고 내가 깨우쳤어요. 깨우쳤으면요, 신이 앞장을 설까요? 아니면 뒤에서 전부 다 받쳐줄까요?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 옆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질량이 좋아진 것 같고 신들도 공부가 됐어요, 안 됐어요? 공부가 된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다스려주면서 그 기간에 뭐 하냐면 내가 항상 그때 법문을 하잖아요. 이 지금 제자한테 와 있는 조상 스님들이 제자가 지금은 실력이 모자라서 열심히 내 실력을 갖출 때니까 내가 어떤 도술의 힘을 가지고 제자를 도우러 왔다 그러면 지금은 제자가 실력을 갖출 때까지 전부 다 차원계 들어가서 다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어떤 제자한테는 이 제자는 한 3년 정도 내가 법문을 듣고 내 공부를 해야 되니까 3년 동안에는 전부 다 차원계 들어가서 제자가 공부할 때 열심히 어떻게 돼 같이 이 법을 전부 다 공부하라고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딱 추궁을 해버리면요, 신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기 때문에 아, 제자가 이제 법을 만나서 열심히 지금 내 모자란 것을 갖추고 있는 중이구나.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전부 다 차원계로 다 공부를 하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전에 전부 다 도술의 힘을 가지고 전부 다 나하고 전부 다 동참을 다 했었는데 신이 전부 다 기본만 딱 남겨두고 전부 다 떠나요. 다 떠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3년이라는 시간을 줬잖아요. 그럼 신은 전부 다 3년 동안 정확하게 오늘 간 날짜를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억을 딱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제자가 다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딱 갖추고 있을 때 시간 되면 정확하게 다닥 들어서는 거야. 그러면은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주어졌으면은 멘토 밑에서 뭘 해야 되냐면 열심히 내 갖추는 공부를 해가지고 내 질량을 딱 채우고 있으면요, 신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내 제자가 질량이 좋아졌기 때문에 와서 줄게. 내 앞에 인연이 있다고 왔는데 저 사람을 보고 내 굳이 표적을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살짝 주는 표적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성대를 알 수가 있거든. 근데 세게 주면은 내가 굉장히 힘든데 공부가 되어 있는 제자이기 때문에 살짝 표적을 주면서 아, 저 사람이 지금 몸이 어디가 아프구나, 오장육부에서 어디가 아픈데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살짝 표적을 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신들이 전부 다 니를 갖다 지금 다 도와주고 있다, 이거 지금 받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고, 살짝 나를 상대를 갖다 알게끔 만드는 건요, 내가 도술의 힘을 크게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알고 저 사람을 내가 바르게 이끌어주는데 내가 방편으로 잘 쓰고 있으니까 이건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표적을 조금씩 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표적을 주면 안 되지, 다 내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표적을 살짝 주면서 어떨 때는 또 세게 줄 때 있잖아요. 그럼 세게 주면요, 이것도 좀 셉니다 이러면서, 내가 이제는 제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됐으니까 상대가 왜 어려워지고 상대가 왜 아픈지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살짝 표적만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럼 나중에는요, 그렇게 뭐 말을 안 해도 자기가 신들이 스스로 다 알아서요. 근데 이 진리에서 교육을 안 받은 제자들은요, 30년 동안 뭐 하고 있냐면 표적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힘드는 거라. 주로 저러 가면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도파에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제자다 보니까 표적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저 사람이 아픈데 나하고 지금 연락이 됐는데 저 사람이 엄청나게 통증이 심해. 그것까지 내가 다 아파가지고 내가 되게 떼굴떼굴 뒹굴어야 된다니까. 이거를 갖다가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30년 동안 지금 표적을 받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표적을 주다가 안 되면요, 나중에 우리가 다 같이 동참했다는 것도 알려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세게 표적을 줘요. 그래서 내 인연자를 딱 만났는데 저 사람이 아픈 걸 내가 다 느끼면서 집에 왔는데 내일 되면 풀리려나, 모레 되면 풀리려나, 한 일주일 지나면 또 풀리겠지, 또 보름 지났어요, 한 달 지났어요, 석 달 열흘 갔네, 안 풀려요. 표적을 계속 주는 거라. 왜? 알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힘들어져가지고 어디에다 의지해야 되냐면 또 병원 가야 돼. 침을 맞는 사람도 있고 뭐 사회를 뽑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 전부 다 뭐 하는 게 전부 다 신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신들이 와 있어가 전부 다 이 조상 스님들이 전부 다 너와 활동해가 전부 다 업을 쌓아 섬멸하러 왔는데 이 원리를 전부 다 모르다 보니까
전부 다 병원에서 그냥 침 맞고 마사지하고 이걸로 통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사지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제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맞죠? 근데 내가 제자인 줄을 모르는 거야. 엄청나게 힘든 거야. 그래서 4일까지 뽑는데, 4일까지 뽑을 정도면요, 내가 신의 제자라는 거거든. 그래서 표적을 이래저래 다 주고 있는데, 내가 이 원리를 모르면 표적을 엄청나게 쓰게끔 주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표적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 공부는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표적을 갖다가 안 받게끔 만드는 간단한 원리가 바로 뭐냐면, 이 지금 나한테 와서 표적을 지는 신들은 내 조상 서인들이에요. 이 조상 서인들 지금 뭘 가지고 왔나요? 도술의 힘을 가지고 왔어. 다 저마다 소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암도 낫을 수 있는, 천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그 병도 낫을 수 있는 전부 다 약도의 힘을 가져오는데, 그 신의 질량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약도가 왔으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오는 사람들한테 이 약도를 전부 다 풀어가면서 내 업을 전부 다 소멸시키는 거거든. 내가 오늘 식당에 갔다 왔잖아요. 그럼 식당이 뭐냐면 음식을 잘 만들어요. 그 음식을 잘 만드는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서인들 중에서 음식을 굉장히 잘하는 이 도술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맛깔스럽게 만들어. 그럼 나는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을 전부 다 대하면서 전부 다 이익을 갖다 전부 다 내 업을 전부 다 풀어먹는 거죠. 그래서 장사는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업한다잖아. 영업이 바로 뭐냐면 업이에요. 업. 내 업을 전부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전부 다 요걸 전부 다 풀어먹는 거야. 무당은 뭐하여? 대자고 풀어먹고. 점쟁이는 뭐냐면 점을 맞추는 서인들이 왔기 때문에 이게 또 도술의 힘이거든요. 그럼 이 힘을 갖다가 전부 다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전부 다 풀어서 써먹으면서 내 업을 전부 다 소멸시키는 거죠. 식당을 하는 사람, 셰프로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 마사지를 잘하는 사람, 또 학원의 강사들, 말을 잘하는 사람, 그죠? 말무도사들이 다 내려선 거거든. 학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전부 다 뭐냐면 글문도사들 다 내렸었죠. 책을 보고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요, 이건 말문도사가 아니고 전부 다 글문도사들이 다 내려선 거거든.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도 마찬가지, 전부 다 뭐가 내려선 거예요? 글문도사들이 다 내려서 가지고 누구 중에, 우리 조상 서인 중에 글을 갖다가 엄청나게 공부하는 서인들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요걸 전부 다 풀어먹는데, 그런 조상 서인들이 와 전부 다 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다 제 업을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면서 뭐 하냐면 전부 다 공덕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전부 다 해탈하려고 한 거거든. 그러면은 모든 조상 서인들이 이런 도술의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글문도사든 말문도사든 음식을 잘하든 아니면 사람을 나사줄 수 있는 힘이든 마사지에서 약도의 힘을 갖다 발휘해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전부 다 뭐 하냐면 내 주위에서 받아온 도술의 힘을 갖다 전부 다 풀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먹는 게 정확한 거야. 그러면 시장에서 국부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무 배추 파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영업을 하면서 전부 다 풀어먹는 거예요. 뭘로 풀어먹는 거라? 장사하면서. 왜? 내 주위에서 전부 다 장사하는 신들이 다 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영화도 있잖아요. 장사신이라며.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음식을 잘 만들어가지고 내가 맛자랑해가지고 나한테 식당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람이 모여요. 아까 우리 국밥집 갔다 왔잖아요. 그죠? 국밥집에서 내가 운영을 하는데 남들보다 국밥을 아주 맛있게 잘 만들어요. 그럼 그런 조상 서인들이 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음식을 잘 만들면은 계속 내가 음식 솜씨 자랑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당도 마찬가지고 점쟁이도 타로 보는 사람도 모든 사람 이 카페를 운영할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내 걸 지금 다 도술의 힘을 다 풀어먹고 있는데 왜? 카페를 운영하려면 이런 전부 다 카페를 운영하는 어떤 어대신이 와가 전부 다 같이 풀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만 지금 활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 서인들하고 같이 맞물려가서 뭔가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자꾸 장사하다가 어려워지느냐? 왜 망하는 집이 생기느냐? 나는 열심히 사람을 도와준다고 업을 한다고 열심히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왜 장사가 물 닫을 수밖에 없느냐? 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제대로 가르치는데 왜 나한테 깝깝한 일이 생기느냐? 대학 교수들이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제자를 지금 양성하고 있는데 나는 사회 큰 뜻을 이룬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내가 어려워지느냐? 모든 사람들이 뭘 지금 모르냐면 근본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이 바로 뭐냐면 내가 장사를 하든 내가 남을 가르치든 내가 뭘 하든 간에 이건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업을 해서 지금 풀어먹는 건데 내한테 사람이 오게끔 만드는 힘이에요. 그럼 사람이 왔으면 뭘 해야 되냐면 제자의 근본은 뭐냐면 전부 다 멘토가 돼야 돼.